네, 옥수수 제초제 뿌릴 때는 그 옥수수 잎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나왔을 때 그때 뿌리는 게 적당하다, 가장 좋다라고 이제 그게 돼 있는데, 보면은 하나, 둘, 3, 4, 5, 6 정도, 한 키가 한 30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가 이제 가장 적당한데, 그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쇠비름이라든가 명아주 이런 잡초들이 이렇게 싹이 터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,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좀 잡초들이 이쪽은 좀 약간 좀 무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좀 너무 큰 다음에 쳐가지고서 그 효과를 크게 많이 못 봤는데, 적당한 옥수수 제초제 치는 시기, 요 옥수수 잎이 5개에서 6개 정도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적기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향로목농원입니다. 네, 오늘은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. 예, 며칠 전에 옥수수 밭에 왔을 때 지금 이랑이나 고랑에 보면은 명아주, 쇠비름, 그다음에 뭐 다른 잡초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옥수수 밭에 요 제초제 살포하기로 했는데, 그래서 지금 아침에 와가지고서 요거 제초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얼마 전에 저희 그 어머니 요 지인은 이 옥수수를 심었는데 밭에다가 이 제초제를 쳤는데, 그냥 곡갈도 씌우지 않고 그냥 또 옥수수 이쪽에다가 또다 줘가지고 옥수수를 다 이제 뭐 말라죽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, 이렇게 지금 이 특수한 작물만 남기고 이렇게 나머지 잡초들은 제거하는 그게 이제 선택성 그 제초제라고 해가지고, 옥수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톨피라라고 하는 그런 제초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게 선택성 제초제라 그래가지고 옥수수만 저 남겨놓고서 나머지 그 작물은 다 제거하는 그런 그 선택성 제초제입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일반 그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할 때는 반드시 제초제용 곡갈, 여기 보시면은 이 노즐이 있는데 노즐에다 씌우는 이 곡갈이 있습니다. 곡갈을 씌운 다음에 이렇게 이 작물에는 이 약액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, 아니면은 이렇게 선택성 제초제 이거를 쳐야 되는데, 그냥 비선택성 제초제 뭐 일반 일반 비선택성 제초제 이런 것들을 칠 때는 반드시 곡갈을 씌워가지고서 작물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잘 뿌리든지, 아니면 요 선택성 요 제초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서 제초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 작물들이 다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, 요거는 50ml 짜린데 보니까 이게 300평에 치는 그런 약입니다. 그래서 요게 지금 20리터짜리 요 등에 지는 그 농약통인데, 그게 10ml씩 이렇게 넣고서, 그다음에 내일 저녁 때 비가 올것 같아서 요 실루엣 전착제 요것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살포를 해줍니다. 같은 경우에 요게 하나 하게 되면 10g 정도 되는데, 보니까 액체로 보니까 요게 10ml 꽉 채우면 10ml가 조금 넘는 것 같아서, 저 병에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한 8알, 9알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요 전착제도 한 10ml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, 이렇게 약을 혼합을 하겠습니다. 이게 아무리 저 선택성 제초제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은
옥수수 이런 이파리라든가 이런 데는 좀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뿌려주면 좋겠습니다. 그게 이제 더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로다가 이렇게 원래 고깔이 있으면은 편하긴 한데 어차피 이게 선택성 제초제이기 때문에 옥수수에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. 작년에도 쳐보니까.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가능하면은 이 작물에 닿지 않게 이렇게 주의해서 뿌려주면은 되겠습니다. 지금 요게 밭이 요게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요 한 통 가지고서 요게 한 20평 되나 그 정도 이제 쳤는데 요걸로다가 한 5통 정도 이렇게 좀 쳐줘야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이제 지금 5월 말에 한번 쳐주면은 이제 바로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옥수수는 이제 다 수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들깨 모종은 이제 심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만 쳐주게 되면은 옥수수 밭에 요 제초 작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향로봉 농원이었습니다.